카드사 마케팅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범주를 경험을 해볼 수가 있고, 저희가 상반기 동안 MG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재미있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하나하나 다 새롭게 꾸려가면서 진행을 했었던 게 실제로 성과로도 연계가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고 보람됐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카드에서 MG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Z버스 스쿼드의 프로젝트 오너 오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 마케팅 챕터 소속이자 Z버스 스쿼드의 일원인 조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Z버스 스쿼드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멤버십 영업팀 이승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Z버스 스쿼드에서 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Z버스는 Z세대의 Z와 유니버스의 버스를 합친 저희 스쿼드만의 이름입니다. 신한카드 애자일 조직체계는 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싹은 고객의 니즈를 민첩하게 캐치해서 순발력 있는 실행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직적 조직과 달리 특정 미션을 위해 모인 소규모 조직으로 스스로 의사결정 후 결과를 공유하기에 좀 더 역동적이고 민첩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스쿼드원 분들은 되게 다른 부서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서로 업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처음엔 느꼈었는데 그 부분이 일을 할수록 시너지를 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Z버스 스쿼드는 MZ세대를 타겟으로 상품 출시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만드는 것부터 해서 상품과 관련된 출시 이벤트, 굿즈, 팝업 스토어 등 고객한테 접근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상품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회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최근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신한카드에 입사하게 되어 지금 스쿼드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뽀로로의 친구 캐릭터인 잔망루피를 활용해서 캐릭터 콜라보 체크카드 출시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문화 영역에 좀 더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 스쿼드에서 성수에서 진행하는 그 아트페어의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분들이 상당히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카드사가 단순히 금융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고객한테 접근을 하려면 좀 더 예술적인 측면과 결합하여 고객한테 다가가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전시회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좀 고객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생성하는 그런 업무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마케팅 직무 지원자분들께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본업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회사가 본질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시는 것이 실제로 면접을 준비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입사 후에도 여러분들이 신한카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역량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한카드는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카드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함으로써 엑셀, SQL, 파이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데이터 분석 툴을 활용해 더 고도화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면접관 선배들께서는 결국 여러분과 함께 일할 동료들입니다. 그분들께서는 입사 후에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그것을 어필하는 것이 입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제가 했던 직무 경험이나 학회나 동아리 활동들이 신한카드에서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제가 했던 경험들도 열심히 분석을 했지만 신한카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나 또 앞으로의 전략 같은 것들을 리서치를 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들의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기존의 방식이 아닌 차별화된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해야 실제로 결과도 되게 좋게 나오더라고요. 신입사원일수록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신한카드의 1년에
처음 가입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회원이 매년 들어오는 서비스는 사실 한국에 별로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100만 명이 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이것저것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숫자 자체가 많으니까 다양하게 나눠서 해볼 수도 있고, 사실 오히려 좀 작은 사이즈의 기업들이면은 이걸 나눠서 해보는 거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100만 명이란 숫자는 큰 숫자니까 뭐 10만 명한테 뭘 해보고 다른 10만 명한테 뭘 해보고 이런 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새로운 뭐 마케팅이나 그런 오프라인 이벤트 같은 것도 지원이 좀 많이 윗분들이 허락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기반해 마케팅을 진행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만큼 자유로운 마음과 창의력, 톡톡 튀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입사해 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네. 네. 부담이 너무 되죠. 정답이요.